덴젤 워싱턴의 쉐이프 하우스 시작합니다. 전직 CIA 요원 토빈 프로스트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미식스에서 마이크로칩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체 모를 조직에게 쫓기는 프로스트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간다. 세이프 하우스에서 지루하게 안전가옥을 지키던 CIA 요원 매트에게 갑작스럽게 일거리가 주어지게 된다. 요원들은 물고문을 하며 비밀사항을 누구한테 팔았는지 말하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그 순간 프로스트를 쫓던 정체 모를 무리들이 중무장을 한 채 안전가옥으로 들어오고 요원들은 전멸당하고 만다. 할 수 없이 토빈 프로스트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온 매트는 도심을 가로지르며 화려한 자동차 추격신이 이어진다. 적을 따돌리기 위해 베테랑인 프로스트는 신참 CIA 요원인 매트에게 협조한다. 간신히 적들을 따돌린 둘은 피할 곳을 찾고 어딘가로 숨어든 두 사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안전가옥으로 가기로 한다. 매트는 여자친구에게 감시가 붙었으니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말한다. 다른 안전가옥으로 가는 GPS를 받은 매트. 축구경기장 인파 속에서 이동하던 중 프로스트는 매트가 총을 소지한 납치범이라고 소리 질렀고 인파 속에 있던 청원 경찰들이 매트를 제압한다. 상부는 프로스트를 놓친 매트에게 이 일에서 설대라고 지시하지만 매트는 임무환수를 하려 한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여자친구에게 떠나라며 비행기표를 주고 프로스트를 찾으러 떠난다. 가짜 여권을 만들러 친구를 찾아온 프로스트는 친구를 잃게 되고 매트는 뒤쫓아온 이들과 전투를 벌인 뒤 매트는 적 한 명을 협박하여 CIA가 배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적이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매트. 그럼에도 매트는 프로스트를 넘기기 위해 새로운 안가에 도착한다. 하지만 프로스트를 쫓던 적들이 그들을 다시 공격하고 CIA가 직접 이곳으로 온다. 매트의 상사 데이비드가 동료를 죽이고 매트는 CIA 요원과 싸우다 총상을 입게 되고 프로스트가 CIA 비리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있어 추적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다. 부상당한 매트는 의식을 잃는다. CIA 본부에서 파견된 비리 고위 간부 데이비드가 매트에게 비리 파일을 추궁하고 갑자기 나타난 프로스트가 추적자들을 모두 사살하지만 데이비드에게 치명적인 총상을 입는다. 부상당한 매트는 프로스트를 쏘려는 자신의 상관 데이비드를 사살하고 총상을 입은 프로스트는 매트에게 비리 파일을 넘겨주고 사망한다. CIA 본부로 간 매트는 비리 사건을 덮으려는 걸 알고 비리 내용을 담은 파일을 전국 언론 매체에 뿌려버린다. 여자친구 얼굴을 본 후 사라지는 매트. 쉐이프 하우스였습니다.